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9일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참고로 하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보시면 어저께 수요일이었고요. 오늘 목요일인데요. 어저께 오일 재고 발표했는 날입니다.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는 감산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오PEC 국가들은 감산하고 있고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셰일 가스가 산출, 그러니까 가스를 추출한 양이 비교적 좀 줄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하락폭이 큰데 5일선을 돌파했고요. 연이어서 하루 이틀 3, 4, 5, 6일째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21선이 45.15 라인이고요. 자, 5일선이 44달러 라인이죠. 자, 이렇게 지금 44달러에서 45달러 초반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오늘도 역시 상당히 좀 긴장을 하면서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법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요. 자, 위에는 45.3달러 라인을 가로막고 있고 밑에는 44달러 라인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하려던 저점 라인도 다시 돌파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부위가 조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지 않을까. 44.3달러 그리고 44달러 라인이 제법 강한 지지 라인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45달러 라인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밀리느냐, 이 상황을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5분봉을 펴놨는데요. 길게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발표하던 그 시점이거든요. 재고량. 밑으로 쭉 빼는 척 하다가 1분 만에 바로 이까지 들어올렸습니다. 한 80틱.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없습니다. 순식간에 내리고 올리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찍 매매를 마감했었습니다. 자, 이제 제법 크게 열려 있는 상방에 대한 부분, 물론 뚫어야 되겠습니다만, 추세선을 이제 50달러에서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5.23달러 이 라인이 아까 21선 저항라인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부위 보시면 돌파 시도 나왔으나 대밀렸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저항선 라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뚫고 올라간다면 물론 저항은 받겠습니다만 47달러권도 지금 보이고요. 여기 중간에 46달러 이런 라인들 자, 얼마나 강하게 치고 가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세게 나오느냐, 아니면 조정을 좀 거치느냐, 그것이 가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락하던 폭에 대략 한 10포인트 좀안 되는데요. 반등하면 어디까지 나올, 저항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계산 또 해보자면 피보나치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어저께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45.93달러가 38.2%, 50%, 61.8% 저항권역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표를 하거든요. 이렇게 표를 해놓고, 자,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당히 상승폭이 컸었고, 자, 이렇게 제가 낮에 잠시 지켜봤었거든요. 이렇게 깨는 듯하면 아, 이제 조정 시작인가 보다 싶어서, 자, 매도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 분들도 계신데, 자,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완전 정배열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두께도 한번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반등이 제법 세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효하거든요. 여기 30분 봉 보면 20일 위에 있습니다. 깨는 듯 했으나 잽싸게 올렸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보면, 상승 추세 채널 걸려놨던 거, 그 돌파를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하고, 상방으로 쫓아가기도 그렇고,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고, 자,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는 좀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이런 이후에 분석하고 있는 와중에 이 타이밍이 나왔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연 이후에는 여기가 포인트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추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받으면 여기서 다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자, 제가 이거 놓친 것이 아깝긴 하지만 원칙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세팅하다가 이런 경우에 바로 지금 들어갔었거든요. 물론 그래서 수익도 났습니다만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완벽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제가 보통 지켜보거든요, 세팅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지와 저항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세팅이 잘안돼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제가 확신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사놓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포지션이 없을 때 봐야 더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치 근처에 왔다고 제가 일단은 선을 꺼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포지션 마음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자, 여기 인근에 오면 매수 방향을 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만큼 이격이 크니까 이까지 조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시나리오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밑으로 조정받으면 적당히 받아야 되겠죠. 자, 웬만하면 여기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십시오. 30분 봉인데. 이렇게 강한, 돌파가 이루어졌다면, 자, 어저께 상당히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표 발표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한 1분 사이에 확 빼버리고, 그다음에 확 들어올리고, 막 밀리고, 엄청난 등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돌파해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조는 오늘이 어제 바로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아침에 그 기조가 바뀌긴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항 때는 청산의 권역이고,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 매수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것이 추세 매매이고, 추세 매매는 이평선이라든지 지지장상에서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포지션을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이렇게 눌려준다면 한번 매수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급할 것도 없거든요. 지금 제가 수익률을 잠시만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25 거래일 동안 한번 패가 있었고, 1300만원으로 1200만원 정도 지금 수익이 올라와 있고, 수익률은 400%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한300% 가까이 지금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제가 급할 것도 없어요. 그냥 쉬고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자, 추세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엄청 빨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부위를 보시면 한 44달러에서 44.85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를 그냥 박스권으로 규정해 버린다면 45.60까지도 보이고, 여기서 보면 85니까 50, 44.50까지도 보이긴 보입니다. 50이라 해봤자 20팁밖에 지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60분 봉에도 보면 50 라인에 제가 표를 해놨죠. 자, 이렇게 목표치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로 잘 하면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중심 매매, 이렇게 중심권으로 이평선들 다 모아놓고 확산할 때, 자, 여기 보십시오.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 확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노리는 게제 매매의 기법이거든요. 별거 없죠? 그러나 그거 하나만 잘 지킨다 해도 지금처럼 제가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뭐 대단한 기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거 하나만 하진 않겠지만, 요즘에는 거의 그 중심 매매, 이평선 중심에 딱 왔을 때 추세대로 하는 것과 짧게 스캘핑 걸어주는 것. 스캘핑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한 짧은 정도의 목표치밖에 안 보일 때는 한 5틱 정도만 그냥 걸어 놓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그래서 그러한 거한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 방송 보시면 제가 원본이 다 올라와 있고 또 하이라이트 부분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제가 또 끄어놨습니다. 저항이라고. 원본이 보이면 사람이 여기까지 보이기 때문에 자꾸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참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들어갔다면 벌써 또 손실 나는 거지 않습니까? 위로 어디까지 갈지 잘 모릅니다, 사실. 목표치를 그렇게 정해놓고 하지만 슈팅 걸려버리면 오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손 들고 나올 때까지 쭉쭉쭉 추세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세대로 해야 손실은 적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한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리딩 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매매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여기 부위에서 매수 노린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기다려야 될것 같으니까 유튜브 시청자님 혹시 뭐 매매에 대한 이야기 서로 좀 나눌 거 있으면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채팅 한번 올려 보십시오.
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냥 10에 하나 대놓겠습니다. 매수.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목표치들이 매치가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저점 라인이 거의 44.90이라 생각하고요. 여기가 45.23 정도 밴드입니다. 그러면 90에서 23 그러면 30한 서너 틱 되지 않습니까? 아래 위로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33틱 정도 더 하면 자, 45.56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라인들과 또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그 목표치가 더 어느 정도 신뢰가 있게 되겠죠. 취소 확인되었습니다.